안녕하세요. 이번에 블리츠사에서 새로 나온 BR 사운드바입니다. 이번 체험단에 뽑힌 강민건담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BR 사운드바입니다. 먼저 이 제품의 장점은 사이즈가 정말 작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고요. 제 손이 클 수도 있으니까 아이팟 터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새 대부분 스마트폰은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아이팟이나 아이폰 제품이 사이즈가 비슷하니까요. 한번 재도록 해볼게요. 먼저 하나, 두 개 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반 정도 나오고요. 자, 외형은 어떠냐?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가 두개 붙여져 있고요. 또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쁜 LED 이쪽이 전원이고요. LED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지금 현재 이 사운드바를 제 컴퓨터와 아직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제품을 연결하시기 전에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컴퓨터에 시켜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블리츠 사운드바를 컴퓨터와 연결시키시면 이렇게 USB를 꽂자마자 별도의 프로그램 필요 없이 알아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창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재부팅을 해주셔야 돼요.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썼으니까 지금 재부팅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오디오 단자를 이쪽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꽂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한 손으로 하기에는 좀 힘드네요. 잠시만요. 자, 오디오 단자를 이렇게 꽂았고요. 이제 나머지 오디오 단자는 어디에 꽂냐? 이 아이팟이나 아이폰에 꽂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어폰 꽂는 데 아시죠? 이어폰에다 꽂는 데다 꽂아주시면 돼요. 네, 꽂았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선인데요. 이 파워선은 이쪽에 꽂아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오디오 단자를 꽂으신 바로 옆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꽂았고, 이제 나머지 한 개가 남았는데요. USB 단자인데요. 이 USB 단자를 컴퓨터 본체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걸 꽂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이 사운드바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컴퓨터에서 지금 음악을 킬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음악이 들리시죠? 네, 방금 전에 컴퓨터에서 음악을 켰는데요. 이제 USB를 이 사운드바에 연결시킨 파워선에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이렇게 자동적으로 컴퓨터 사운드는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져요. 그 대신 이제 음악 사운드는 이 사운드바로 통하는데요. 자,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 먼저 네, 그리고 전원. 이렇게 전원 표시가 LED로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팟을 한번 켜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운드를 잠시 껐는데요. 중간 정도의 볼륨을 한번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바쁘셨거든요. 네, 방금 전에 볼륨을 중간 정도에 해서 한번 들려봤는데요. 뭐, 소리 또한 되게 잘 나오고요. 또 출력 또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요. 이제 끝까지 한번 볼륨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웃 주민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실 것 같네요. 소리 좀 죽이라고. 소리가 이만큼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휴대용 스피커가 많은데요. 이렇게 일자형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기가 좀 힘들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자형이라서 또 가볍고 또뭐 수학여행이나 어디 MT 또는 뭐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두개 스피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불편해 하셨던 부분들을 블리츠에서 이번 사운드바를 통해 그러한 단점들을 다 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출력 또한 좋고요. 또 가볍고 또 이렇게 일자형이라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요. 제가 이제 뭐 지금 방금 지금 단 장점을 다 얘기해 드리지만 단점이 있다면 먼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전원을 켜기 위해서는 컴퓨터 USB를 통해서 전원을 켤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아답터보다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USB를 통해서 전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컴퓨터 USB를 통해서 파워를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제가 느끼기엔 현재 뭐 이 블리츠의 사운드바가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저 디자인도 잘 돼 있고요. 정말 좋다고 봅니다. 대략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잠시 써보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혹시나 뭐 궁금증이나 뭐 혹시 궁금하신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쪽지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민건담이었고, 이번 체험단에 기회를 주신 블리츠 매니아 카페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민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